이번 시간에는 델리트와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MySQL을 키고요.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show database 하고 S 붙입니다. 아, 스펠링 틀렸죠?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완전히 틀렸네, 그죠? show database. 자,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겠다 하는 데이터베이스 SJ예요. 그러면 여기서 use SJ 이렇게가 여기 바꿔줘야 돼요. 요거 선택을 해주는 거죠. 현재 이제 SJ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보려면 테이블 즈 하면 여기에서 뭐 학생하고 SJ 성적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? S select 모든 것 from SJ01 하면 요 테이블에 있는 뭐 이렇게 점수들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요 삭제를 하고 싶은데요. 뭐 어떻겠습니까? delete from 테이블명 where 다음에 조건을 씁니다. 뭐 여기는 뭐예요? delete from 학생 테이블 중에 where name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.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거를 뭐 리라는 학생을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delete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이 SJ01이었죠. 그 다음에 where 조건이 뭡니까? 이름이 리였죠. 리 이런 식으로 해요. 자, 보시면 여기 하나가 반영됐죠.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. 보세요. 리 지워졌어요. 그쵸? 이것뿐만 아니라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아, 이건 한글 넣다가 여기 깨진 건데요. 요 두 개 지우고 싶어요. 어떻게?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. 수학 점수가 둘 다 공통점이 92점이죠.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돼요. delete from 테이블명 SJ01 그 다음에 where 수학 점수가 어떻게? 92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개 지어졌죠. OK가 2가 나왔죠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어졌어요. 자, 이렇게 델리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걸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셋 요 기억하셔야 돼요. 업데이트 테이블 셋 그 다음에 칼럼 값, 그 다음에 변화 값, 그 다음에 웨얼 조건인데요. 우리가 뭐 점수를 하나 수정해 볼까요? 강 이렇게 되는데 84점을 우리가 74점을 바꾸고 싶어요. 영어를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업데이트,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SJ01이죠.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바꿀 칼럼이 뭡니까? 영어죠. 영어 그러니까 ENG 변화값 84점을 몇 점으로 바꾸겠다. 제가 74점을 바꾼다 했으니까 74. 그 다음에 조건이 where 여기서 조건을 잘 정해줘야 돼요. 어떤 거? 조건이 이 점수를 바꾸고 싶으면 무엇이 여기에 뭐 이름이 강인 사람 뭐 그죠? 이름이 강이다. 그러면 name 뭐 강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하나가 또 이 반영됐죠? 그래서 한번 보면 74점으로 바뀌었어요. 그죠? 74점으로 바꿨습니다.
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이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?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?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요. 국어가 빅점인 사람 이름을 바꾸겠다.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볼게요. 업데이트 테이블명이 SJ01 그 다음에 set 칼럼명이 우리가 바꿔야 될 칼럼명이 뭐예요? 네임이죠. 그리고 어떻게 바꾸겠다고요? 이름을 바꾸겠죠. 주를 리로 바꿀게요. 리 하고 그 다음에 where 조건 국어 점수가 100점인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국어 점수가 100점인 사람. 자 그러면 보세요. 리로 바뀌었죠. 우리가 이거는 한꺼번에도 바꿀 수 있거든요. 특정 조건 만족하면 다 바뀌어요. 삭제도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. 뭐 하나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어서요. 뭐 영어 점수가 80점 넘는 사람 삭제하라 하면 두 건이 삭제돼요. 리나 김.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인 사람 뭐예요? 수정하라 하면 그 점수로 수정하거나 뭐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 복수에게도 뭐 삽입이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delete와 updat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